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집에는 TV와 소파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생각해보니 저희 집에 없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. 바로 전기밥솥이요. 사실 저는 처음엔 전기밥솥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지인이 전기밥솥보다 압력밥솥 밥이 훨씬 찰지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전혀 불편함 없이 짓는다는 말에 그게 가능할까 했죠. 그러다 우연히 전기밥솥이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게 되었어요. 그런데 밥을 해보니 20분이면 가능하고 남은 밥은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필요할 때 해동해서 먹었는데도 밥맛이 좋더라고요. 무엇보다 자리 차지하는 전기밥솥이 없으니 여유 공간이 생겼고요. 그렇게 전기밥솥 없이 지낸 지 2년 정도 되었어요. 저처럼 번거로울까봐 염려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. 생각보다 쉽고 밥맛이 좋아서 저는 추천해봅니다.